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남북한은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서 빨리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인 관영 매체인 CCTV에 출연한 군사평론가가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상 훈련 참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려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김승재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우선 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홍내희 대변인이 기자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이어서 다시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 그 내용은 유사합니다. 냉정과 절제,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 대변인의 구체적인 발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몹시 상심하고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사태 전개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남북한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서 최대한 빨리 대화와 접촉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관영 CCTV에 출연한 군사평론가가 미 항공모함의 서해상 훈련 참여,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다고요? 네,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이제 사흘째를 맞아서 신화통신과 CCTV 등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주요 뉴스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번 사건이 남한의 군사 훈련에서 비롯됐다는 북한의 주장,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에서 훈련하게 된 사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CCTV의 이슈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군사평론가가 서해상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려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당시 군사평론가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就李明博访问这个美国的时候，双方就奥巴马和他在这个白宫南草坪就说了非常这个亲密的话，就是我要罩着你，罩着这个小弟。对。那么现在小弟好像出了事儿，那当然美国要做出这种表示。송 샤오전 씨가 말한 동생은 중국어로 샤오띠인데요. 이 샤오띠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동생, 아우라는 뜻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졸개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CTV에서 매일 밤 10시 반에 방송하는 환구 시선이라는 프로인데요. 주로 국제 문제를 다루는데 시청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송 씨는 연평도 포격 도발 당일 밤에도 이 프로에 출연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한국의 군사 훈련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하면서 당초 보도처럼 북한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평론가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관영 TV에서 메인 대담 프로에 출연해서 한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까움이 많은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